예,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수업 소개 관련 영상입니다. 우리 수업은 지금 선박 해양공학과 3학년 2학기 기준으로 수업이 되고 있어요. 학과에서 지금 학기가 안 맞는 사람들이 뭐 수업이 된다 만다 어떻게 해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게 유체역학 1, 2를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선박 해양공학 개론 배웠을 거고. 예, 글씨 좀못 써도 이해해주세요. 아마 이런 거 위주로 유체역학이나 선박 설계 관련한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선박 계산도 배웠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선박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유체역학 내용을 선박 설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박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선박 해양공학 개론에서 배웠죠. 뭐 설계 과정 말고 그냥 배가 어떻게 생겼나에 대한 내용, 선박 해양공학 개론에서 배웠고, 그걸 왜 배가 이렇게 생겼냐에 대해서 유체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선박 저항 추진 수업의 목적이 됩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은, 그럼 이 배를 좀더 낮게 하려면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구하도록 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렇고요.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해준 게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수업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죠. 우선 2학기 수업 운영 계획 안내라고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우선 첫 번째 내용, 추석 연휴 전까지는 4단계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단계가 뭐냐면은 원격 수업이에요. 뭐 제한적 대면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원격 수업이다, 우리 수업이 원격 수업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 수업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지, 학교 전체가 어떻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가지고 뭐 선박 해양공학과 다른 수업 가가지고, 아니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던데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제 수업의 문제입니다. 다른 수업도 다른 교수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다만 학교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우리 수업은 좀 다르게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교수님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얘기한 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건 당연한데, 제 수업에서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게 모든 다른 수업에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규정이야 다 똑같겠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이후에 원격 수업이 끝나면은 추석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하는데, 뭐 대전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하고 있으니 계속 4단계를 간다? 그러면은 계속 원격 수업이에요. 근데 보고 뭐 상황이 좋아졌는데 단계가 내려오겠죠? 단계가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중대 규모 이론 수업입니다. 30명을 초과하는 중대 규모 이론 수업일 거고, 그러면은 대면이든 원격이든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있죠. 예, 아마 대충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예, 밑에 4단계에는 원격 수업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아래 단계에서는 한 강의실에 몇 명을 채울 수 있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하는 데가 303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한 60명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저도 정확한 숫자를 세본 적이 없지만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빡빡 채우면은. 그럼 60명에서는 3단계에서 좌석 2개를 띄워야 되니까
앞뒤로도 두개 띄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충 뭐한 10명 이쪽 저쪽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로만 아니라 앞뒤로도 두 칸씩 띄우면은 그 정도 될것 같고, 한 칸씩 띄우면은 한 얼마나 되려나? 4분의 1 하는 15에서 20명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네요. 그냥 뭐 20명이라 생각합시다. 확실한 숫자는 뭐 나중에 학과에서 알려줄 거예요. 이 정도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어야. 그럼 우리 저항 추진 수업이 제가 여태까지 쭉 해보면 한 40에서 50명 된것 같거든요. 한 40명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은 강의실에 어쨌든 전부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죠.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어차피 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생각을 전혀 안 해도 되고, 추석 전까지는, 추석 이후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이 있는데, 그 숫자도 생각보다 많진 않다. 여러분들 수업 듣는 사람의 3분의 1 아니면 그 이하 정도가 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학교 규정을 본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이제 뭐 그냥 그런 건데, 그냥 쭉 대충 볼게요. 원격 수업이라는 거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실시간 화상 강의 100%, 뭐 동영상 혼합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 실시간 화상 강의는 전체의 30%.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중에 15주 차 수업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5주 이상은 실시간 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엔 제 수업은 어차피 100% 실시간 갈것 같은데, 상관없네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혼합 수업으로 가나? 우리 수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혼합이지. 예. 근데 우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면,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1번 그러면은 강의실에서 1번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수업을 해요. 사람 서가지고 뭐라고 열심히 칠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떠들겠죠. 떠들면은 누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다는 거는 뭐그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뭐 1, 2, 3단계 중에 강의실에 앉아도 되는 상황이겠죠. 책상도 줄게요. 서로 거리는 띄워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때 걔를 제가 찍어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계신, 비대면 수업 환경에 계신 여러분들은 집에서, TV를 하시든 아니면 컴퓨터를 하시든, 핸드폰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꼭 핸드폰으로 본 사람 있죠. 해서, 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보시면은 되겠다. 이게 이제 대면 수업 실시간 강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고, 제가 잠깐만 지금 이거 수업 듣는 사람들이 그 작년에 저한테 개론 듣던 사람들일 텐데, 거의 다 개론 듣던 사람들한테는 수업을 이렇게 안 했죠. 그냥 지금 같이 자리에서 찍어갖고 올리기만 한것 같은데, 그 작년 동력학 아니 작년이래 저번 학기 동력학 수업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실제로 하는 거 찍어가지고 스트리밍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해놓은 거, 그냥 시간만 편집해가지고 다시 업로드도 해줘요. 뭐 집에서 다시 보시라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거의 모든 수업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제가 칠판에 쓰고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거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공도 되고, 그거 녹화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근데, 그 아마 제거 지금 유튜브 채널의 리스트에 작년치 저항 추진 수업 그거 보시면은 딱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아 대충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알수 있을 거예요. 뭐 물론 거기 수업 내용 미리 예습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 같은 책 갖고 한데 내용이 달라질 이유가 없겠죠. 또 하나는, 이번은 이제 꼭 강의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리에서 뭐 대충 해서 이렇게 업로드할 것들이 있거든요. 걔는 실시간 스트리밍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업로드만 할 겁니다. 근데 얘는 뭐에 대해 할 거냐면은 수업 진도랑 별로 관련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풀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숙제 해설이라거나 그런 건들 있죠. 아니면은 뭐 수업 책에서 다루지 않는 그냥 보조적인 내용.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은 굳이 제가 강의실에서 정규 시간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그냥 컴퓨터에서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1번 혼합 수업이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동시에 송출이 될 거다. 뭐 미러링이라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송출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 기조는 안 바뀌어요. 만약에 뭐 강의실에 올수 있는 학생 수가 4단계라 0명이다. 그럼 그냥 학교에 안 오시면 되는 거고, 강의실에 오는 게 3단계라 뭐 10명이 올수 있다. 그러면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10명까지 올수 있다라고 제가 공지할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나 오늘은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와도 안 들여보내줄 거기 때문에. 수업 운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번, 전면 혹은 비대면 수업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추석 전까지는 원격이다. 그 이후는 상황 봐서 정하자는 거죠. 수업 운영에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할것 같진 않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학생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수업 방식, 뭐 제가 안할 건데. 근데 다른 수업이 혹시 전면 원격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학교에 나오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원래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강의 계획서라는 거에 이미, 우리는 대면 수업 안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랑 그 학교랑 일종의 계약 내용이거든요. 이런 수업을 하겠다라고. 근데 거기서 대면 수업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바꿔야겠는데요. 머리 긁으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대면 수업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통해, 제가 그 유튜브 스트리밍 하듯이 그걸로 그대로 송출을 해서 볼수 있게 해줘야 돼요. 다른 학생들이. 대면을 못 나오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 이미 제 수업에서는 다 반영했으니 알 필요 없죠. 실시간 화상 강의 주차별 30% 이상, 뭐 이미 30% 이상 할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이 대응 원칙 아니면 대응 규정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얘기할게요.